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넵튠 되겠고요. 코드번호 217270 되겠습니다. 오늘 3월 16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자, 넵튠 현재 마이너스 3%대 좀 빠지고 있고, 25,800원 지지하고 있네요. 일단은 증시 조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증시 자체가 아무래도 바이든이 돈도 풀고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 뭐 백신도 나오고 이러니까 좀 금리 하락 등에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뭐 바이든이 또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풀게 되면 또 미국 증시에 돈 많이 몰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지금부터는 또 다시 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 조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제가 10년채 국채금리 말씀 많이 드렸죠. 이거 안정화 좀 하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월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채금리 상승 위에서 상승 저지 위에서 은행 자본규제 완화 유지해야 한다는 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한 51일 만에 순매수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뭐 8주, 7주 만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포스코,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쪽으로 좀 많이 담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투자들 관련주들 이번 주좀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일자리, 건설, 가생화폐주들 조금 뒤를 잇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수 있고요. 일단 쿠팡 관련해서 아무래도 쿠팡이 뭐 어마어마한 100조 가치를 받게 되고 그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가 3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20조 수익을 넘을 것 같대요. 거의 10배, 9배에 가까운 수익인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3조로 21조. 뭐 감이 없어요. 뭐 300만 원으로 2,700만 원또 어마어마한 투자인 것 같은데 3조인데 20조 뭐 이런 거뭐 너무 딴 세계 같아요.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그 수익금을 얻었고 그러면서 지금 창업 투자사들 어느 정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넵튠 마찬가지로 지금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넵튠 투자 잘해서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넵튠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댓글 좀 볼게요. 네. 박중원님, 넵튠 설명 해석 왕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왕이라뇨.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나님, 최소희님, 10% 수익 중이네요. 3만 원 돌파하는 것까지 천천히 보게요.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임성현님, 우리 임성현님 특파원이에요, 특파원. 게임을 직접 하시나 봅니다. 신캐 나왔당 꿀잼 스킨 좀더 나왔음 싶은데 지금 그 영원핵이라는 게임 좀 어느 정도 이슈몰이 하고 있는데 조금 조용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영원핵이 직접 하시는 분이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볍네요. 근데 지금 영원핵이 관련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자체가 영원회귀가 꽤나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식 서비스를 진짜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호재나 조금 주목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일단 넵튠 오늘 전까지 3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흐름상 보시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나갔었고 일단 기간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전딱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흔들려야 돼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건요 과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투자한 이유를 살펴보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주가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요.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금방 복귀하는 경우가 좀 평균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주식에 100%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와서 유상증자를 전혀 할인하지 않은 가격에 투자를 했다는 거면은 보통 그 가격까지 떨궜을 때 오래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증시 자체도 조금 안정세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여기 이 정도 하락은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넵튠 관련해서는 크래프톤이라는 재료 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크래프톤 작년에 6천억 정도 수익이 난 회사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넵튠 쪽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대성창투 같은 거 한번 보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크래프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다가 창투사들 지금 조금 호재도 이목을 더 끄는 것도 있고요. 쿠팡 때문에. 네, 넵튠은 그에 반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긴 해요. 뭐 지분율이 작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네, 어쨌든 저는 이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저는 양봉 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기조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저기 3만 원 선에서 매도하실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주가 방향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넵튠 아직까지 상승 요인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오늘 상승이 어제에 16%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종가는 10%로 끝났는데 오늘 만약에 5%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 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이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좌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호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함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 가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